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예설의 김소영입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 많이 추웠는데요. 오늘은 이번 추위의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기온을 비교해보면 아침 7시를 기준으로 어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10도 이상의 기온 분포를 보였고 전국적으로는 10도 내외의 분포를 보였다면 오늘은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서울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3도 이하의 기온을 보였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져 추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까지 영향을 주었던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이동하고 중국 북부에 위치한 찬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유입이 되어 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기가 빠르고 강하게 유입되면서 온도 경도가 강해지고 서고 동저의 기압 배치 하에서 우리나라 주변으로 등압선이 조밀해지면서 기압 경도력도 강해져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대기 약 1.5km 상공의 온도 분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도선이 중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면 내일은 영도선이 남해안까지 내려가면서 남부지방까지 추위가 확장되겠습니다. 내일은 찬 공기가 남아한 상태에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며 대기가 안정되어 바람도 약해져 복사냉각 효과까지 더해져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 한파주의보도 오늘 새벽 서울 경기 북부에 이어 오늘 밤 전국 내륙과 경남 해안으로까지 확대되겠으니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복사냉각에 의해서 기온이 내려가면서 산간과 내륙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중국 북부 지역에 위치한 찬 대륙 고기압이 이동하여 점차 그 성질이 변질되면서 찬 공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11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부분 해상에는 내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는데요. 특히 동해안은 너울에 의해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 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